안녕하세요. 여행 크리에이터 한박입니다. 이번 여행지는 강원도 춘천의 열린 관광지인데요. 휠체어 탑승 가능 버스를 이용해서 조용한 분위기의 섬을 둘러보고 호수에서 킹카누를 타는 당일치기 여행입니다. 장마철이라 그런지 아침부터 비가 내렸는데요. 다행히 오후에 비가 그친다는 예보가 있어서 안심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체 여행이고요. 노원구에 위치한 정민학교 학생들과 함께 이동했습니다. 버스는 서울시설공단에서 대여를 했는데요.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에 등록된 휠체어 이용장애인 1인 이상 포함한 8인 이상의 단체라면 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서울시설공단 직원도 함께 이동했는데요. 안전장치를 확실히 해주셔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남이섬에 도착해서도 여전히 비가 왔는데요. 많은 비가 아니라서 우비를 입는 동안 옷이 젖지는 않았네요. 강에는 물 한 개가 보였고 산에는 하얀 연무가 가득했습니다. 몽환적인 분위기가 참 좋네요. 물 한 개 사이로 남이섬을 오고 가는 배의 모습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때문에 탑승장이 미끄러워서 휠체어는 동행인의 도움을 받아 배에 탑승했습니다. 됐다. 배 내부는 에어컨이 나와서 정말 시원했습니다. 이동하는 배에서 바라보는 풍경, 분위기, 강, 바람 모두 좋네요. 특히 배에서 바라보는 물 한 개는 마치 배를 타고 미지의 섬으로 떠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약 10분 정도 배를 타고 남이섬에 도착했는데요. 남이섬 입구에는 남이섬 현판이 보였고 큼직한 남이섬 관광 안내도가 보였습니다. 남이섬은 아름다운 은행나무길이 있는데요. 분위기가 좋아서 사진 찍는 관광객이 많이 보였습니다. 저도 남이섬의 분위기를 즐겼고요. 다 함께 유리공예 체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여기 오리가 돌아다니는데. 오리요? 오리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어? 너네들 뭐냐? 야, 너네들 놀러 왔니? 다들 그림 그리기 산매경에 빠졌네요. 점심때가 돼서 식당에 갔는데요. 식당의 홀은 넓어서 휠체어가 이동하기 편했고 다같이 춘천에서 유명한 닭갈비를 주문했는데요. 닭갈비가 뼈 없는 눌린 고기로 나와서 먹기 편했습니다. 양념한 것과 안 한 것 각각 먹었는데요. 제 입맛에는 역시 양념 닭갈비가 더 맛있었습니다. 닭갈비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주변 풍경을 둘러봤는데요. 연꽃이 예뻐서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걱정했던 비가 멈추고 모두 편안하게 걷고 있네요. 여러분도 남이섬에 가서 그 분위기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남이섬에서 일정을 마치고 킹카누를 타기 위해서 의암호로 이동했습니다. 킹카루 나루토로 가는 길은 경사로가 잘 되어 있어서 선착장으로 가는 길이 편안하네요. 여기도 물이 빠져갖고 좀 턱이 생겼거든요. 아. 한번 쳐보세요. 선생님. 아, 뒤로. 훨씬 낫다. 네. 조심하세요. 네. 좋지. 네. 선착장에는 두 가지의 킹카누가 보였는데요. 그중 눈에 띈 것은 바로 휠체어가 탑승 가능한 킹카누입니다. 특별하게 넓은 휠체어가 아니라면 대부분 탑승 가능하고요. 만약 전동 휠체어나 기준 이상으로 넓은 휠체어는 킹카누 업체에서 준비한 휠체어로 옮겨 타야 킹카누 탑승이 가능합니다. 저도 킹카누에 탑승하려고 구명조끼를 입고 숭휠체어로 옮겨 탔고요. 킹카누 탑승장까지 갔는데 아쉽게도 휠체어는 3대까지만 가능해서
단체 여행이라 어쩔 수 없이 일반 카누를 탔습니다. 그래도 친절하게 도와주시는 직원분들 덕분에 안전하게 탈 수 있었습니다. 휠체어 탑승 킹카누는 모터로 이동을 하고 일반 킹카누는 탑승자가 노를 저어서 이동합니다. 자, 담그시고 앞에서 뒤로 천천히 앞에서 천천히 뒤로 야, 앞사람이랑 똑같이 맞춰주시면 돼요. 들어갔다 나오는 거. 이야. 오, 생각보다 잘 가는데? 물냄새 정말 좋다. 아니, 저쪽 앞하고 맞춰야지. 빨리 갈 필요는 없어요. 하나, 둘. 아니, 뭐 어디 시작가요? 하나, 들어가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이 너무 빠른데요? 하나, 둘. 잔잔한 물 위에 떠있는 기분은 참 새롭네요. 사막산 케이블카, 그리고 의암호 풍경은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 했습니다. 의암호 중간까지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새로운 분위기를 제대로 느끼고 왔네요. 해설사님이 말씀을 재밌게 하시고 안내도 잘해주셔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자, 근데 이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춘천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해요. 여기 낚시터가 엄청 많았었거든요. 낚시터가 하나도 없죠. 낚시터 싹 없애버렸고, 좌대나 이런 것도. 그리고 수상스키도 몇 군데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여기는 어부도 있었습니다. 어부. 근데 어부들조차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춘천엔 큰 공장 같은 것도 못 들어와요. 그것 때문에 상당자 이 물 보호 때문에 못 들어와요. 킹카누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포인트는 모터보트가 뒤에서 밀어주는 시간이었는데요. 모두가 즐거워하네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현지를 해놨습니다. 제가. 와, 돈 더 내세요. 네, 요거는 돈 잘 어울려요. 굉장하네. 역시 사람들이 편한 것만 좋아해. 네? 뭘 할 생각을 안 해. 좀 내야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면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오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